엄마. 지훈아, 얘 어디 가? 여기 동묘야, 동묘. 옷 사러 왔지. 야, 옷을 살 거면 백화점으로 가야지. 만다 동묘로 왔네. 여기가 싸. 가자, 빨리. 백화점 가자. 아, 여기 괜찮다고. 엄마가 좋아할 거 많아. 이런 옷 5만 원이면 실컷 싸. 5만 원? 어. 싸긴 싸네. 가자, 얼른. 가자. 야, 누구 이모 온다며? 아, 맞다. 이모. 이모 어딨어? 이모 저기 있다, 저기. 네. 아까 또 무슨 학과 뿌리고 왔네, 저거. 이모! 아이고, 언니 오랜만이네. 지윤이 오랜만이야. 아이, 뭐 찍는 거야, 이거? 아, 이거 그냥 찍는 거야. 어? 뭐 하는데, 이거 뭔데? 아니, 기록 같은 거 하려고, 어? 좀. 뭐 유튜브인가 뭐 그런 거 찍는 거야? 어. 아이, 안녕하세요. 지훈이 이모예요. 무슨 옷을 뭐 그렇게 입고 왔노? 오늘 이쁘게 다 끌고 왔어. 오랜만에 읍내 나온다고. 야, 야, 누구 이모랑 못 다니겠다. 가자, 지훈아. 아유, 가자, 가자. 근데 백화점 가는 거야? 시장 가는 거야. 백화점 간다고 해갖고는 너 이거 우리 부른 거 아니야, 오늘? 옷 사준다고 해갖고? 내가 한 다섯 벌씩 사줄게. 뭔 소리여. 야, 뭐 한 세트 다 뽑으면 5만 원밖에 안 한다. 뭔 소리야. 나 모르겠네. 괜히 왔네. 내 이거 일 마치고 이렇게 온 건디. 야, 근데 밥부터 먹자 하면 안 되나? 밥 먹자, 밥 먹자. 지윤아, 어? 밥 먹자, 지윤아. 밥 먹자. 아, 천천히 있다. 오늘 언니가 쓰는 거야? 사람 다 쳐다본다. 카메라 끄라. 이모, 실내에선 선글라스 좀 벗어. 옷이 안 사는데. 이쁘게 나와? 예뻐. 봐봐. 왜 이래? 너 그래갖고 남자친구는 있어? 남자친구? 응. 나 있지. 남친구 있어? 어. 뭐 있다고? 남친구 있대. 아니야, 이모 아니야. 남친구 있다고? 없어, 없어. 너 올해 몇 시지? 언제 올라왔어? 저녁에. 언제 갔어? 아, 이거 말라 했지만 자고 가라고 내가. 아, 자고 가. 저녁에 호프 한잔 하고 가. 지윤이 너도 같이 이모랑 가갖고 호프 한잔 하고 가. 아, 생각해 볼게. 뭐 생각해? 같이 하고는 언니 우리 집에 자고 가. 어제 내가 언니 파김치를 담갔어. 젓갈 넣고만 해갖고는 맛있게 담았단 말이야. 든든한 김치였어. 한 개, 한 통까지가 내가 쌓았으니까 같이 가. 뭐 그런 건데. 너무 맛있었어. 너 솔직히 말해갖고는 할머니 거 김치 맛있냐, 없냐? 난 맛있던데. 맛있냐? 응. 전혀 안 돼. 아유, 야, 너 그만 좀 가고 들어갔어. 아, 식사하는 게. 아, 갖고 와야 되냐? 나와 나오세요. 나 뭐 하 종일 그거 들고 있는 거냐? 어? 나 신경 쓰지 마. 우리 카메라 여기 있는데 신경 안 써. 한숨을 들고 다니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니까. 야, 그만 좀 이제 먹어. 그래, 자, 빨리 먹어. 하루 종일 들고 있어. 먹는 것 좀 보여줘. 맛있게 먹어줘. 언니가 언니는 언니 그런 거 잘한다. 뭘 그런 거 어린 집에 텔레비 나고 싶어가지고 가본 것 같고 그랬다. 근데 내가 옛날부터 그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지금 이런 걸 또 이렇게 하고는 맛있게 먹으면 어때? 맛있네. 진짜 맛있네. 지윤아, 응? 이거는 하루 종일 이리 세워 놓을게가. 김밥 드리지 말고 먹어. 니는 근데 완. 난 재미없잖아. 니는 뭐 재미없어. 니 같이 나와야지. 난 힘들다. 난 늙어빠져 아줌마들 쫄기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지. 여기 나오면은 이모랑 엄마랑 너 꽃이라도 주냐? 우리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떨어지는 게 있어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맡기는 거는 언니 선생님 꿀잼 어딨어? 맛있다. 괜찮지? 아, 또 잘 먹었다. 맛있다. 저기 자리 옮겼는데 좀 튀어와요. 거기 지금 화면하시는 마감도 나네. 아, 예쁘다. 엄마 딱 좋아하는 색깔이야. 가자. 사장님 만들기 하는데 또 댕겼대. 아니 먹어. 이모 먹어, 이모. 어서오세요. 맛도 괜찮다. 맛도 맛있어. 네, 맛있어. 잘 먹어. 괜찮아? 어, 예쁘네. 엄마 대주게. 니가 엄마랑은 못 다녀. 잘 나와, 잘 나와. 저희 엄마예요. 에? 엄마예요, 엄마. 엄마야? 네. 내가 다 사줄게, 오늘. 지은이가 사준단다. 요새 아들은 이런 거 다 들고 다닌다네. 어? 그치. 이따가, 어? 앞에 차라도 지나가면은 어쩌라고 니 그러나. 근데 요즘 애들은 예쁜 것만 찍지. 웬일이고 공주. 응? 엄마 마음에 드는 소리를 했어. 이봐라 이봐라 부딪힌다. 운동화 저기 바지도 있고 반바지 다 반바지. 야 어떤 아가씨가 전화왔다 갔어. 여기 뭐 신났다 신났어. 메이커가 있어요. 이거는 새 제품이고 나이키 이거 나이키가 있는 거야 여기. 이거 미용실에서 입으면 되겠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여기 다. 5,000원. 한 바퀴 더 돌아봐 봐. 얼마나 좋아. 너희가 달려간다. 신났다 신났어. 일로 주세요. 넣어드릴게요. 언니 이거 이쁘다. 어, 야 이거 괜찮아. 이거 진짜 이쁘다. 엄마 스타일이야? 괜찮다. 네 엄마 빨간색 좋아한다. 그게요. 까만 바지에다가 짧게 부셔도 이뻐요. 요래 지금 내 요래. 이쁘네. 이제 가야지. 이뻐 이뻐. 어, 이런데 뭘 산다고 그래. 산 것도 좋아. 저 아저씨 뭐야. 아군 줄 알았네 아군. 아. 아까도 응? 아까도 아있지. 지나가고 있는데 어제 아저씨가 귀에 대고 막 드럼을 그윽 해가지고 깜짝 놀래 깜짝 놀랐어. 아빠도 그러잖아. 응, 너 아빠 얘기도 꺼내지 마. 마실래? 나 미숫가루. 미숫가루. 니나. 미숫가루. 아 덥다, 그치? 너무 덥다. 미숫가루. 미숫가루 세상. 어우 시다. 아 맛있다. 아유 맛있네. 맛있어? 둘이 골라봐. 에이 시원하겠다 치기스입은. 니는 맞겠다 치기스입은. 야 니 딱 맞겠다. 야 지은 입으면 딱 이겼다. 아니야 이모 입어. 지은 아니야. 지은 파스타가 있어. 뭐 이래서 걸칠만한 거 있나. 어? 원피스 같은 건 봐봐. 딱또 그런 것도 골라. 전화를 후회하지 말고. 저희 엄마예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야? 네. 엄마. 근데 왜 저렇게 적대? 짜증나. 어? 그랬어? 난 엄마야? 엄마예요. 너무 애기 때 나왔어. 어, 예쁘네. 아, 딸이 사준다도 두 개 해야. 아, 그래요? 엄마요, 두 개. 이거? 마음에 들어? 진짜로, 진짜로. 많이 참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또 와요. 예. 야, 들었나? 친구란다, 친구. 니랑 내랑. 말이고 지금. 아우 언니, 그러면은 우리 집에 당근주랑 김치만 가져가. 아우 뭐 됐다, 집에 김치 많다. 아우 왜 자꾸 이래, 불러. 아유 가, 놀다 가, 아유 놀다 가, 일로 와. 왜 자꾸 이래 이 양반. 아유 가 좀 가. 언니 호프와 와. 갈게. 야. 언니 가져가라니까. 하나 둘 셋. 이모! 아니 뭐야! 이모! 아니 어쩐 일이야 여기? 이모네 동네 놀러 온 김에 왔지.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고지. 어? 그래 내가 이거 좀 이제 아유 빨리 들어와. 야 어디 있다 왔어? 나 아침에 일 보고 이모 동네 지나가는 김에 이모한테 왔지. 아 그래? 아유 청소 안 했는데 무슨 앉으라 야. 이모 뭐 하고 있었어? 아유 애기도 뭐 시키고 있었지. 아유 씨. 아유 안녕하세요 해봐. 응? 지윤이 이모 안녕하세요 해봐. 마이크 잘 왔냐? 진짜 많이 컸다. 안녕하세요. 내 자식이다. 이모. 응? 요즘도 약 많이 먹어? 먹어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안 돼. 그건 무슨? 그건 무슨 약인데? 요것은 이제 간약. 이건 간약. 이제 간 좋아지라서 하는 거고, 이거는 루테인. 눈에 좋은 약. 이거 먹어줘야 돼. 그리고 이것은 홍삼. 홍삼. 너 하나 먹을래? 아우, 나 삼 못 먹어. 야, 너도 왔으니까, 오랜만 왔으니까 비타민 좀 먹고 가라. 이모 또 뭐 먹어? 어? 이모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래갖고는 글루코사민. 그건 이제 골다공증에 좋은 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피부 뭐야? 그 피부에 좋은 거. 그거 뭐야? 뭐야? 콜라겐. 어! 콜라겐. 그거 먹고, 젤라틴이란다 또. 아유, 하여튼 많이 먹어야 돼. 종합 비타민도 이모가 챙겨 먹고, 해. 이런 거 있으면 쪽쪽 잘라야 돼. 끝까지 나와. 계속 짜먹어. 계속 나와. 이모, 나 배고파. 어?
배고파. 밥? 아, 줄 게 없는데. 치킨 먹어, 치킨. 시켜 먹는 거잖아. 통닭 해갖고 먹어. 이모가 혼자 살아갖고는 뭐가 없어. 가게에서 밥 먹지, 여기서 뭐 밥 먹냐, 이모가? 아휴. 통닭 해갖고는 먹어. 이모가 시켜줄게. 통닭 먹기 싫어, 지금. 그러면은 중국집 그 짜장면 먹을래? 시켜 먹는 거 말고, 이모. 음식 해달라니까. 그럼 가게 가야 돼. 가게에서 밖에 밥 안 먹어, 이모는. 미용실에서만 밥을 해 먹지. 이모 집에서 밥 안 해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여기 냉장고 봐봐라. 다 이제 얘 우리 애기들 간식이지, 아들내미들. 그 통닭 시켜. 이모 해줄게. 어! 나야! 어, 여기다가 통닭 그 있잖아. 후라이드. 어. 하나만 갖다 줘. 현찰. 그 소금도 좀 넉넉히 줘. 그 바짝 튀겨요. 저번에 보니까는 바짝 안 튀겨갖고는 핏기둘도만. 맛있게 해줘. 됐다. 무슨 3시에 치킨을 먹어. 야, 먹어. 다 들어가. 이 보이냐? 이거? 이거? 일하다가 다쳐갖고는 지금 이렇게 갖고는 먹는 거? 지금 발가락으로 가리친 거야? 이거. 가리킨 거야, 이거 지금? 이게 이거. 에이씨. 이모 상추 키워? 이모가 이거 키운 거야. 맛있어, 이모? 이거? 응. 이거 상추를 내가 상추를 마트에서 샀단 말이야. 응. 마트에서 산 건 뻣뻣해. 응. 근데 이거는 야들야들하니 괜찮더라고. 이거 봐봐. 응?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얘가 시들시들하잖아. 시들시들해 보이는 게 아니야. 이 야들야들해. 이거 좀 약간 시커먼데 여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 아, 그거 그냥 그렇게 먹는다고? 응. 농약도 안 해서 그냥 먹어도 돼.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뭐야? 뭐? 여기 술. 뭐? 이거 당금주 같아. 그 야간문주. 그 빨간색은 그 옹이자주. 그, 가져가. 이거를? 응. 가져와서 하루에 한 잔씩만 조금씩 소주잔에다가 먹으면은 그거 피로회복에 좋아, 여자도. 인모가 야간문주를 왜 담궜어? 아이씨, 그 몸에 좋다 해서 담근 거야. 그 가져와갖고는 먹어. 이모가 좀 이따 사줄게. 그거 한 잔씩만 먹으면은 좋아. 그거 니네 아빠 주지 마라해. 니네 아빠 먹고 또 이거 더 달라고 한다, 나보고. 한 장해갖고는. 응? 주지 마라해. 너만 가져갖고는 몰래 먹어. 저 좋아. 하면은 괜찮으니까 먹어. 에이씨. 나도 먹어. 친해, 인자. 치마. 야, 응? 너 그 좀 줘봐. 뭐? 야간문 줘. 뭐? 야간문 저거 줘봐. 이모, 병 통째로 줘봐. 닦아야지. 조심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응. 이거 봐. 이거 거울 모아갖고네. 이만큼 남았다. 이것도 내가 먹은 것도 아니야. 동네 언니들 와갖고는 허짝허짝 이거 다 이렇게 먹었거든. 이 정도 남은 거야. 한 잔씩만 달라고 했거든.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도 이거 먹는다고. 이모가 퍼줬겠지. 지들이 와서 먹어. 짜증나게. 나쁜 년들 진짜. 지들이 아무것도 안 주네. 에이씨. 짜증나 죽겠어. 에이씨. 이제 안 줄 거야, 이거 아무도. 에이씨. 짜증나.
이모 어디 갔다 응. 왔어? 목욕 갔어? 어 목욕탕 갔다 왔지. 근데 이게 뭐다? 아 이거? 뭐가 맞네. 이모가 이제 목욕탕에서 쓰는 거 이거가 이게 중요해 이거. 이게 이제 뒤꿈치를 이제 깔끔하게 주는 거야. 네. 어 근데 왜 왔냐? 엄마가 이모 반찬 갖다 주래. 어머나 너네 엄마가 요리를 잘해. 그치. 응. 언니들 중에서 제일 잘해. 난 좋아. 언니 반찬만 먹잖아. 야! 일로 와. 그 음료수라도 하나 먹자. 언니! 오, 어쩐 일이야? 아이고! 아이고, 어쩌겠네. 박카스 어딨어? 박카스 가게. 냉장고에. 어, 여기 있어? 어. 두 개 가져갈게, 이거. 어, 아유, 하나는 그러면 덤이야? 어. 아유, 알았어. 이모가 친한 것이야. 내 조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 잘 있었냐? 성훈이, 성훈이. 성훈이 많이 컸네, 애가 많이 컸. 너 모르냐? 모르지. 성훈이? 몰라. 아이, 몰라. 2,000원? 네. 네. 여기요. 네, 받으시오. 나 그럼 가, 언니. 어, 모르겠다. 응, 모르겠다 왔어요. 밥 먹으러. 응? 네, 그래요. 고마워요. 응? 좀 이따 봐. 그래. 응? 야, 안아. 응? 먹어라. 밥 먹으러 가자. 너 밥 안 먹었지? 밥 안 먹었지. 밥 먹으러 가. 호프 한 잔 해. 이모 그 사우나 갔다 왔더니 맥주 땡겨. 빨리 와. 언니! 장사해? 어. 그 우리 응. 그 맛있는 전으로 하나 갖다 줘. 그래. 전하자. 감자 전하자. 감자 전 줘 그러면. 응. 술도 먹을게요? 응. 맥주 하나 줘. 응. 호프 때려야지. 아유. 언니. 응. 그. 그래갖고는 그 김 사장님이랑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에이 그 새끼가 완전 있지. 2년 전이야 다 만나고 다니는 놈이야. 아 일로 와봐 앉아. 아유 왜 뭔 일이야? 아니 그 놈이 말이야 동네에서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좋다 하더니만 어. 아유 온 동네가 다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저 언니 한번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그래 나중에 이따 얘기해. 어, 아프죠, 아프죠. 한 시밖에 안 되는데 맥주 마셔도 돼? 야, 이모는 지금 술 쉬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원샷이야. 원샷. 좋다. 결혼 못했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니네 엄마 봐라. 행복해 보이냐? 이모가 연어를 왜 안 했냐면은 그 너 영숙이 이모 알지? 알지. 영숙이 이모랑 이모 남자친구랑 바람이 났어. 응? 영숙이 이모랑 너 지금도 연락하냐? 가끔 연락하는데. 연락해? 응. 누구 엄마는? 엄마도 친하지. 이런 씨. 연락한다고? 응. 아우 정말. 언니 영숙이 그년이랑 아직도 연락해? 아니. 어 반찬 받았지. 어. 아니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연락하는 거야 정말. 정말 짜증나게 정말. 으씨. 열받아 죽겠네 진짜.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 야. 정인아 노래방 가자. 지금 3시인데 무슨 노래방이야. 아 진짜 이모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 야 나와 노래방 가야 돼. 어? 노래방 가. 짜증나. 언니 대단
야, 노래 한 곡 뽑아야 돼. 너 뭐 부를래? 어? 이모는 8093. 새우깡 말고 땅콩 없어 언니? 땅콩은 없어. 아유, 과자 줄까? 아 됐어. 과자 같은 거? 아 됐어 나가 빨리. 응. 응. 고마워. 예약해놨어. 윤서 타시면 됩니다. 아이 알았어. 세차도 해놨어. 아이 얼마나 깔끔해. 안전벨트 내가 해주는 거 알지? 네. 아이 그래. 예, 하라고 예. 하라고. 우리 윤서. 예.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운전할 때는. 예.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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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운전 경력이 30년인데 뭘 걱정이야? 그냥 아유. 가면 돼. 자 일단 우리 예. 주차장만 빠져나가 봅시다. 어. 내가 널지. 야이사람아 내가 있는데 뭘 아유 일단 가봐 천천히 가봐 천천히 괜찮아 다 하는 실수야 듣고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빠져서 우리 한번 드라이브 가는 거야 우리 예. 운전을 하면서 내가 다 몰아봤 내가 헬기 빼고는 다 몰아봤어 응. 일종 보통 남자의 그 자존심 아니야 일종 보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냥 스포츠카로 돈 많이 벌었을 때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뭐 별거 다 끌어봤지 군대에서는 막 탱크도 끌고 장갑차도 끌고 그러다 시간 나면 한번 포도 한번 쏘고 말이야 그러면서 아유 말건 이거 내가 또 이거 지나갔잖아 괜찮아 시간 많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 이거야 예, 이 여사 예, 예. 자 출구 지나쳤고 괜찮아
아, 열로 나갔을 수 있어, 열로. 한 바퀴 더 돌면 돼. 열로 나갔을 수 있어, 열로. 천천히, 천천히. 자,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여기선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어, 깜빡이, 깜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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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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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요? 그렇지, 그렇지. 밥 먹는 손, 어이구. 우회전. 어이, 사람. 야, 이씨. 요거 이렇게 싹 하면 되는 거라고. 어. 그렇지, 그렇지. 신기 썼어. 어이구, 뒤에서 봐봐. 나 천천히 가,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왼쪽에 추구 나옵니다. 자, 왼쪽이요? 좌측 깜빡이. 좌측, 좌측. 좌측, 좌측. 그렇지. 아니, 내려. 그 우측이고. 아유, 내리고, 내리고. 내려요? 그렇지. 아이씨. 어, 어떡해. 어, 이거. 괜찮아. 한 바퀴 더 돌면 되지. 한 바퀴 더? 아, 한 바퀴 더 돌아. 자, 핸들 이빨이 다 꺾고, 꺾고, 꺾고. 이거 박는 거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 그냥 씨름 선수 두 명이 지나가겠네. 내가 운전. 형력이 몇 년인데 이것도 모르고 까봐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자. 다시 한 번 더 꺾어서 쭉.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이고. 핸들을 놓으면 안 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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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꺾어야지. 좌회전 꺾어야지. 좌회전이야, 좌회전, 좌회전. 어메,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나 못하겠어. 아, 빨라, 너무 빨라요. 이거. 정말 주차요금. 내가 낼게 걱정 말어. 가봐, 또 돌아. 어. 돌면 돼.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아까처럼 스무스 잘하고 있어, 어, 지금. 어. 아, 이거 오늘 안에 나갈 수 있는 거요? 아이, 참. 선생님, 어디야? 어. 자, 오른쪽. 이제 우리 출구 나옵니다. 좌회전이요, 좌회전. 예. 어, 좌회전 해야 돼. 좌회전. 어, 좌회전 했지. 어메, 어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꺾어봐. 꺾어요? 어, 좌회전을 꺾어봐. 어, 어 좌회전을 싹 꺾어봐. 어, 어 잠깐만. 그러면 어, 좌회전에서 쭉. 내가 어. 어메, 어메, 어메! 아니, 이사, 여기는 엘리베이터고. 일단, 한 바퀴 더 돌아. 됐어, 네. 됐어. 주차요금 1,000원 나오나, 2,000원 나오나, 똑같은 거야. 아유, 어떡해. 어. 오늘 사장님 일 있어갖고. 저녁에 골프 약속만 안 늦으면 돼. 어, 그래서 어. 어, 오케이, 어. 좋았어. 우회전해서, 오케이,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쭉쭉쭉. 어, 어. 아, 나 지금 이거 어려워 죽겠네. 운전! 어려, 하나 없어. 예. 긴장만 안 하는데. 아, 긴장이 됐는데, 긴장이 안 됐다. 아, 긴장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된다니까, 깡이야. 아니, 가는데도 깡이 뭐야. 나 앞에 좀 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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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왜 힘질러요? 자, 계속. 지나가세요, 지나가. 지나가시고. 됐어, 됐어, 됐어. 아, 왜 힘질러요, 이 사장님. 아니, 이어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운전은 기본적으로 아픔 봐야지. 어, 알겠어. 그래, 그래. 어, 자, 이게, 어머! 어머, 아따, 야마, 씨. 아, 여사. 예?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눈이 없어 뭐가 없어 추고 보이는데 계속 왜 계속 도는 거야 여기로. 지금 우리 나가야 되는데 정말. 어? 아니 나도 여기로 나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알았고. 네, 오늘 선생님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선생님 예, 말을. 예, 예, 예. 어. 어, 차 들어온다, 차 들어온다, 차 들어와. 이거 어떻게 나 나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앞에 보라고 앞에. 어머 어머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출구는 무슨 어 출구에 어떻게 차가 들어와 정말. 아니 앞에 말아. 아까 전에 있었잖아 차가. 답답하게 운전하네 정말. 아이 깜깜나네. 아니 나 이런 식으로 화내면서 가르치면은 나 이사장님 어. 그렇게 안 봤어요. 자자자자 자, 자, 자. 우리 여사 한번 가보자. 갈 수 있어. 너무 화내지 마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또 앞에 추구 나왔어요. 추구. 어, 그 멀찍이 커브를 꺾어서 부딪히지 않게 싹 가면 되는데. 가라고 여기서 이렇게요? 어머, 아 이게 닿네. 야, 이 어? 사람아. 아유, 아유. 당연히 거기서 꺾으면 닿지 사람아. 미리 꺾어야지. 미리 그냥 좌회전을 그냥. 아니, 길게 해갖고는 꺾으라면서요. 가봐, 일단, 일단, 가봐, 가봐, 가봐. 어.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야, 이 사람아, 핸들을 어? 놓고 어디 가는 거야? 전화 야, 오는 놈아, 어떡해? 전화, 야, 이 사람아. 전화 오는데? 야, 이씨. 운전할 때 누가 전화를 받아, 이 사람아, 정말. 아니, 전화 오잖아, 핸드폰. 아, 그러니까 여기 보고 어. 운전하라고, 정말이야. 사람 답답하게 하네. 몇 번을 말해, 정말. 한 번을 내 말하는 대로 가는 적이 없어, 정말. 아이, 정말. 아니, 내가 뭐 운전을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거야?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거지. 여기가 무슨 뭐 고속도로야 8차선이야 이거 출구 하나 나가는데 정말 더럽게 못 나가네 정말 진짜 옆에. 아니 뭐야 옆에네요? 아니 야 이 사람아 운전 가르쳐준다고 했으면은 천천히 해서 알려줘야지. 그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면 어떡해요. 진짜 난 몰라 안 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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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는 거란 말이야. 정말. 이러면서 또 스킨십도 하고, 정말, 왜 이래, 정말. 어? 아유, 내가 좀 흥분해서 그런데, 아, 나 화 안 낼게.
30m에서 좌회전입니다. 출구 나왔네요. 예, 좌회전에서 우리, 예. 우리 축을 나갈 거예요. 예, 자, 꺾어야지, 꺾어야지. 아, 또 차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니. 정말, 나 어떡하네. 차가 계속 들어오네. 도대체 출구로 무슨 차가 들어온다는 거야, 지금? 아니, 지나가고 막 하잖아요. 아유, 또 여기 어떻게 지났네, 이거. 돌아. 아이고, 어떡해. 가. 뭐, 지금 출구 안 갈 거잖아. 돌아, 한 번 더. 아, 가보죠. 화난 거예요? 아, 화났어. 가. 아이고. 아유, 나 참나. 바쁜 사람 보고 지금 주차장에서 지금 열 바퀴를 넘게도 못 주자는 거야, 이거, 씨. 면허를, 씨, 어떻게 딴 거야, 지금. 실기 선생님들도 그냥 복장 터졌거든. 아유, 이거, 안 돼. 이거 뭐 나가는 건 안 되고, 응. 우리 여기 지금, 여기서만 지금 벌써 30분을 돌았어, 여기 주차장에서만. 어? 주차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주차하는 거. 아, 내, 주차요? 내가 주차해줄게, 차라리. 후진 한번 넣어봅시다, 후진. 후진? 어, 알. 어, 그치. 어, 왜 안 가요? 이 사람, 이거 주차로 놓고, 주차도 아직 안 했는데 피로 놓고 말해, 이거. 알 놓느라고, 알파벳도 모르고 말해, 이거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알 놓아, 씨. 이거, 그치. 아, 왜 이렇게 이거 빨라? 브레이크를 놨는데, 빨라요.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달팽이보다도 지금 느리게 가고 어머! 있는데. 아이고. 그것도 너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밟을 땐 좀 스무스하게, 그냥 끼까끼까 하지 말고. 악셀을 대체 어떻게 따는 거야, 정말. 아이,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진짜. 사람, 정말, 화나는 거 보신 거야, 뭐야, 정말, 이사, 진짜.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됐어, 나 안 해. 아, 야, 예사. 아이, 저, 누구 좋아서 운전 가르쳐 주는지 알아, 진짜. 나도 힘들게 와가지고 운전 가르쳐 주는데 말이야. 지금 사람한테 말이야. 자, 아유, 어휴, 저거 그냥, 어이, 태씨! 고마워, 주희, 잘할게. 아이고, 저 예쁘게 좋아하는 거 봐라. 알았어, 먹어. 아니, 나, 집 아닌데? 집 아니라고? 어, 아니야. 나 부산이야. 엄마, 이모, 나왔어. 내가 선물을 사왔지. 아이고. 자, 기대해도 좋겠어. 이거 우리 엄마 거. 아유, 세상에. 우리 딸내미밖에 없네. 그 주름 크림. 아. 자, 이거는 아빠 거. 아, 아빠 주고. 내가 아빠 그래 은단 좋아한다. 그다음에 이모. 이거 오동이 육덕이 거. 어? 강아지들. 아이고. 아, 좋아하네. 육덕이 신났네. 아, 그래. 아유, 고마워. 주희 잘할게. 아이고, 저 육덕이 좋아하는 거 봐라. 어? 이거 신세계 백화점에서 엄청 비싸게 파는데. 아이, 놀아? 아유, 나 피곤해갖고는 나 좀 더 했을게. 아이고, 딸내미 다 키웠네, 다 키웠어. 짜증나, 지금. 뭐, 나는 뭐 그것만 주는 거야, 씨. 내가 지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내가 진짜. 어버 키웠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으이씨, 지금. 으이씨. 열받았어. 아이, 몰라. 이모,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밥도 안 먹었니? 알았어, 먹어. 이게 뭐야? 김호는 원래 이렇게 먹어. 반찬이 없어. 전자레인지에 알아서 데워 먹어. 지훈아, 이거 이모 삐졌는가 보다.
그런가 봐. 여보세요? 이모 어디야? 나 이모 집 앞인데. 나 지금 전라도 광주야. 광주? 어. 바쁘니까 전화 좀 끊어. 나 이모 뒤에 있는데? 뒤에? 어? 어머. 너 여기 왜 왔어? 뭐야, 이모 아직도 삐져 있어? 아, 뭘 삐져. 나 선물 갖다 삐진 사람 아니야. 나 바빠. 나 바빠. 뭐야, 이모. 됐어, 야, 가. 다음에 봐. 아,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너 이모 많이 삐진 것 같다. 그니까, 어떡하지? 오늘 밥 먹으면서 네가 가져. 알았어. 저 오네. 아. 이모, 여기. 지윤이도 왔는데? 아유, 나 그냥 밥 안 먹을래. 왜? 아니, 지윤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 그리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아, 됐어. 둘이 먹어, 그냥. 가. 와, 아니, 이거 선물 때문에 그러나?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선물 때문에 그래. 뭐, 강아지 선물 이거 하나 사왔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나 그런 것도 절대 삐지는 사람 아니야. 그냥 오늘 그냥 기분이 안 좋아. 가, 둘이 먹어. 가라! 연락. 이모, 가. 뭐야, 이모! 저 밴댕이 소갈 딱지 저거. 에? 진짜로 저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모, 이모 집이야. 나 이모 집 앞인데. 집 앞이라고? 응. 어. 아니, 나 집 아닌데. 집 아니라고? 어, 아니야. 나 부산이야, 부산. 부산? 어. 야, 나 바쁘니까는 전화 끊어. 끊어라. 이모, 자, 이거 가져. 뭐하니? 가져. 야, 너 지금 나 놀리니? 이게 뭐야? 이거 이쑤시개 아니야? 열어봐. 아, 정말 이쑤시개 같다. 지금 뭐하자는 거야, 정말? 이 집에 있지. 어. 지훈아, 아, 이게 얼마야? 10만. 아, 나 어떡해. 난 정말 몰라. 아이, 나 지금, 아니, 좋아. 아이, 이모가 미안해. 아이, 정말, 나 몰라. 이모, 너 이러면 안 돼요, 이모한테. 얼마나 서운했는데, 이모가. 아이, 정말. 아이, 내 돈, 돈이야 좀 붙는 게 못하다. 아이, 지. 아이, 좋아, 나 좋아. 아, 정말 나 몰라. 아, 여보세요? 어, 봤어? 어, 내 조카가 이거 줬어. 나 이쑤시개인 줄 알았잖아. 제주도 놀러 갔다가 나한테 그냥 이거 못 사왔다고 돈으로 주는 거 있지? 어, 응, 알았어? 응? 저는 부산 엄마입니다. 결혼 갈라니까 또 어색하네. 그러니까. 아유, 친자매나 닮없지요. 가족이지 뭐, 가족. 가족, 패밀리, F. 됐다, 뭐. 언니, 나왔어. 와, 더워. 내가 이거 언니 사왔어, 입으라고. 언니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걸 또 어디서 샀노? 모자도 이쁜 거 사왔지요. 언니 좋아하는 걸로. 딱 이름용이네. 입어라. 아이, 언니 입어. 아이고, 네 입을 네가 하겠구만. 됐어. 아이, 몰라. 이거 언니 거니까 다 가져. 언니 거야. 또 이렇게 가져왔노, 세상에. 성캠 이거 있는데 만다 또 가져왔노? 아유, 새 거 써. 다 헐었더만. 빨간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잘 입을게. 이쁘나? 아, 저는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미용실을 이제 안 하고 이제 준비 중인 거는 이제 취직 준비생. 내가 한 번도 갔다 와본 적이 없어서 내가 처녀예요. 이렇게 봬도 아, 나도 결혼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김 차장님. 아, 다 왔어요. 야, 어디로 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야겠다. 저요?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잘 없지요? 언니랑은 한 20년 됐지요? 내가 부산에서 미용실 할 때 언니가 우리 가게 단골이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전화와가지고는 찾아오고 그랬지. 응. 단골이요? 단골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는데 가가 단골이랍니까? 그래, 단골은 단골이지. 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러 간다고 단골 노릇을 했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지. 여보세요. 니네 오늘 언니한테 돈 갚는 날인 거 아나 모르나? 어? 니네 진짜 오늘 돈 안 내면 내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 간다 했다 나는. 가가 말 안 합니까? 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한테 돈을 또 빌려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받으려고 지금 가 옆에 그렇게 붙어있는 거 아닌겨? 전화 안 받지 이거? 내가 돈 안 줄 사람으로 보이나? 왜 이래? 아, 이 언니야! 돈 갚을게요! 아, 그만 좀 전화하세요! 으이씨. 아, 지금! 아이씨. 몇 푼 한다고 그냥 있어. 사연이 길어요. 내가 이제 뭐 한 곳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야. 자유로운 영혼. 하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 보니까는 어? 서울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 딱 오게 된 거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보니까 쭉 타고 내려온 거 아닌겨. 이 집에 있는 거 다 안다 빨리 나온나. 하나, 둘, 빨리 나온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유, 얘 이 언니가 왜 온 거야 지금까지? 어머 어머 나 어떻게 나 어떻게 했어? 정말. 어떻게? 어떻게?
돈을 갚으려고 저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알바도 뛰고 이러고 있어요. 모으고 있으니까는 조만간에 이제 언니한테 다 갚을 거예요. 여보세요? 어! 오늘 사람들 다 모였대? 오늘 큰 판이야? 아 그럼 나 빠질 수 없지. 나 그럼 갈게. 아이 돈 있어. 무슨 소리야. 어 나 그럼 갈게. 어 내 자리 비워놔. 어이 아이 오늘도 한 판 해보러 갈까요? 어 참 나야 문 열어. 아이 아무도 안 왔지. 어떻게 짱난 베리야 아니면 차냐 어떤 걸로 하는 거야? 아유 근데 아가 또 착해. 다른 사람들 돈은 뭐 갚는지 안 갚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내 돈만큼은 달달이 뭐 많이도 아니더라도 한 5만원씩 그걸 그래 그렇게 봉투에 넣어갖고 주대. 가가 내보다 옛날 사람이라 계좌이체 이런 거를 안 할라 그래. 아는 착해. 아는 착해. 5만원 땄네 오늘은. 몇 호였냐? 어. 돈 갚아요 언니. 좋아해. 어. 나는 언니가 뭐라 하는지 눈만 봐도 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아, 내가 매운 거를 싫어해요. 매운 거를 죽어도 싫어하는데 그걸 왜 자꾸 먹이는지 모르겠어. 돈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맡아. 면봉이 어딨나? 면봉이 이게 뭐야? 축하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언니 면봉이 없네. 언니 면봉이 없다. 면봉이 없네요 언니. 물 같은 존재? 응, 그냥 융합이 잘 되고 잘 섞여요. 응, 아무데나 놔둬도 잘 섞이죠. 응. 아이 그만해요 이제 창피해. 가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기름 같은 아지. 둥둥 떠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 같은 아지. 보식가스 냈고 이게 뭐야? 어 전기 많이 나오네. 전기가 상수도 요금 에이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유, 아유 집에 먹을 게 없어갖고 이거 좀 사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양상추 세제 사고 고구마 부지 이렇게 사면 되겠다. 아 가는 길에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오빠네 김치 갖다 주면 되겠다. 갖다 와야겠다. 상추 세제 아이씨 갖고 와야지. 그럼 되겠다. 빨리 갔다 와야겠다. 아 마스크 어디 갔어 내 거? 응? 아유 마스크 저기 있네. 에이씨 마스크를 놓고 갈 뻔했어. 여호 마스크 아이고 아이고 눈도 안 보여. 갔다 올게. 장고 갈게 엄마. 아이 뭐야 이거? 아이 나 정말 또 있어. 아이씨 아 예 여기 거주자인데 차 좀 빼주세요. 예예예 예 빨리요. 에이 여기다 대면 어떡해 정말. 아유 추워라.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예 차 좀 빼주.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늘 진짜. 아줌마 그리고 여기 이걸 이렇게 두 바퀴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면 되는데 뭘 이거 빼달라 그래요. 아니 여기가 부딪히잖아. 안 부딪힌다니까 이렇게 나가면은. 부딪히니까 내가 빼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답답하네 진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걸 왜 여기다 대는데. 여기다 댄 게 아니라 내가 빼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못 뺀다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아유 빼요 빼. 아 나와 있지. 아유 정말 사람이라고는. 아유 짜증나 씨. 아 이거 충분하구만 이씨. 아 진짜 아니 뭘 충분해요 충분하게. 아 진짜 답답하네 진짜. 아씨 아씨 아유 주차가. 어머나 여기 한 대 있다. 여기 있다가 하나 내가 해야겠다. 자 잠깐만 여기를 쭉 빼서 돌리고. 어? 어머나! 아니 저 누구야? 아니 내가 왜 저기다가 해야 되는데? 아니 아유 나 정말 저 찍으려는데. 아이 정말. 아이 뭐야 저 아저씨. 아이씨 에이씨 팔 에이씨. 집을 짓는 영일만 친구의 권혼.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술안주인데. 아이고
쥐같이 생긴 것만 고르네요. 아줌마, 아줌마 쇼핑해요. 왜 내가 자꾸 여기 이렇게 서성대요? 쥐 닮았어요, 쥐. 움직인 것 같은데. 코끼리 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저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미더덕 같이 저거. 아이씨, 에이씨. 어머나, 이거 사야겠다. 이거를 사세요. 아, 나 진짜 오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니, 아저씨. 뭐예요? 내가 먼저 불렀잖아요. 내가 먼저 눈 보고 딱 내가 집었는데 독수리처럼 내가 딱 내꺼 채려고 그랬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탁 된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내가 먼저 빨랐어요. 내가 먼저 집었는데 아저씨가 내 손이랑 같이 이렇게 잡았잖아. 내가 언제 당신 손을 잡았어, 잡았잖아, 이 사람아. 아, 나 이거 오늘 이거 한판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어? 어머, 이 아저씨, 정말. 아우 진짜 이거를 진짜 아유 씨 오늘 더럽게 아유 진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어머나 세상에나 맨날 헛건날 술 먹으니까 그냥 아유 씨 아저씨나 저래 이 아저씨야 저 아저씨 뭐야 정말 아저씨 야 아저씨 왜요? 아니 왜 자꾸 날 따라와요 따라가긴 뭘 따라가요 내가 대각길 가는데 아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날 쭉 따라왔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유, 내가 뭘 따라가 내가 내가 간다니까 아줌마가 내가 앞길 가고 있지 내 뭐 아줌마야 나 처녀야 그리고 나 따라오지 마요 번호 달라면 드릴게 번호 안 줘도 되니까 알아서 가세요 나도 내가 앞길 가게 해줘 아유 저 따라오지 마요 아유 진짜 여자 그냥 목 아유 진짜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쁜 게 뭐가 이쁜 아니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에이씨 어허 참네 이거 아저씨 뭐요? 여긴 또 왜 따라왔어? 뭘 따라가? 내가 내가 간다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뻥치지마 나 따라온 거 아니야 아 이 아줌마 수상한 아줌마네 어머 내가 번호 준다고 그냥 번호가 필요 없다고요 이 사람아 아니 왜 지금 나 좋아하고 따라온 거 아니야 아침부터 아하 이거 진짜 답답했겠네 이거 진짜 아 됐어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냐고 여기 내 친구 집이라서 왔어요 내 친구 집이라서 뻥치고 있네 뭘 뻥치고 있어 이거 생긴 거 봐라 범죄자처럼 생겨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생겨 보이냐 그쪽이 아유 됐어 아이고 뭐 이 사람아 아이고 이 사람아 이제 에헤이 왔나 같이 왔나 좋아 아니 오빠 이 아저씨가 걔 따라와 광룡아 이상한 아줌마가 여기를 왜 들이냐 집에 어머 웃겨 정말 아유 아니 아 오빠 사실 들이면 안 돼요 왜 내 친구한테 갖고 오빠라 그래요 이 사람아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 내 친구야 뻥치지 마 이 아저씨야 저 니들 서로 모르나 쟤나 저 아줌마 나 저런 아줌마 몰라 나는 나는 저런 아저씨 몰라요 얘저 옥순이야 옥순이 옥순이야? 예, 그 옛날에 그저 우리 막 따라다니고 했던 그 고마. 야, 너 순이야? 예, 택조야, 택조네 저 제일 친한 우리 응? 택조 오빠야? 야, 너 순이구나. 어머나, 아니 오빠. 야. 너 둘이 뭐? 아니 왜 이렇게 자? 오빠, 왜 이렇게 역변했어? 야. 호텔들이 오줌 싸게 순이 아니야? 아이고. 참, 응? 잘했다. 그저 니 말도 못하고 막 무슨 난리가. 아 나 오늘 아 누가 몰랐네. 아니, 나도 몰랐어. 오늘 하루 종일 안 쉬는 거야 이 아저씨를. 아저씨 들어가. 강경아 여기 저 물이라도 좀 대여하라고. 아이고. 그 다 갔나? 가자. 아이고 이게. 야 이게 코미디다 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오빠 그러니까 아유 나 진짜 오늘 뭐 하는데 같이 이게 아 나는 그 혁이 엄마랑 같이 김장했잖아 오빠 근데 내가 야, 깍두기를 안 줬더라고 아이고 깍두기 좀 주려고 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어 많이 먹어 김치 참 맛있게 잘 그러니까 아유 우리 옛날에 저 순이가 어렸을 때도 손맛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김치전 대주고 맨날 많이 했었었는데 오빠 맛있게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 태조랑 응. 오늘 저 산에 가려고 아이고 아유 오빠한테 뼈 시려워 아유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리고 또 뭐 좋은 거 맛있는 거 갖다 줬는데 벌써 낯수려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누구랑 가는데 둘이만 가? 아이 저기 얘기해 줘 영남 회장이랑 그치 아 니 용길이 알지? 아 저 용길이도 저
어, 이 용길 오빠? 아유, 여기 우리 순이. 이 용길이 좋아했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아유, 이제 얘기해도 돼, 이제. 아이, 무슨 소리야, 그게. 아유, 맞나? 아유, 아니에요, 오빠. 얘 짝사랑했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용길이랑 잘 됐으면 얘가 한 세 번째 마누라 됐을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아이, 무슨 소리야, 그게. 아유, 진짜 이상한 오빠야. 아이고, 진짜, 아이고. 몇 시에 갔는데? 너무 이제 금방 가지. 그래. 아... 바로 출발이다. 그래? 아, 그럼 나 이거 전화 줬으니까 나 이제 갈게. 아유, 보고 가, 얼굴 보고 가. 아니, 뭘 보고 가. 아유, 창피 죽겠는데. 아유, 몇 년 만에 만난 건데, 우리가. 니도 저런, 기왕 온 김에. 그래. 인사도 좀 하고. 아유, 됐어요. 나중에 봐요. 아유, 나 아유, 갈게. 아유, 놀러 가. 됐어, 됐어. 나중에. 응? 나중에. 준아, 그러면은 네. 네 집전 한 번만 좀 찍어주고 가라. 아, 알았어, 오빠. 너 아직 서울 사냐? 어, 어, 나 영등포 살아. 그래? 그럼 응. 공이, 공이잖아. 응, 집전화, 공이. 집전화 번호 찍고 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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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거야. 전화해. 알았어, 알았어. 나한테 나 집에 있으니까 오빠한테 하던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빠 갈게. 그래, 잘 가지. 다음에 봐, 다음에. 야, 다음에 무조건 봐. 응, 응, 갈게, 오빠. 밥, 밥이랑 낮추자고 함께. 예! 네, 네, 네. 아. 아유, 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갈게! 어! 딱 먹어야지, 옥순이. 아, 예, 이거, 야, 세차. 중고로다가 세차 뽑았어. 중고 세차. 에이, 물메기 먹으러 가야, 물메기. 좋아. 웬일로 이걸 차를 뽑았어요? 내가, 어? 안더머 하지, 내가. 아니, 난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 타는 줄 알고 짜증났었어. 에이. 자전거 탈 수도 있는데, 자전거가 건강에 좋아요. 에이, 응? 무슨... 얼마나 그. 아이 근데 너무 편하다. 좋아? 응. 아이 좋다. 물메기 먹으러 간다. 라라라란딴. 아이 옥순이 딱 잘 맞아. 아이 이런 게. 어쩜 이렇게 노래도 잘 불러. 그래갖고는 코인 노래방도 하나 봐. 그렇지, 코인 노래방. 동전이, 어, 동전하고 천원짜리가 돈이 안 돼 보이는데, 응. 이게. 다 모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유, 부자 부자 리치 오빠. 그러지. 아, 어, 현금 갖고 다니지 난 또. 300m. 아마 호숫가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외곽적으로. 외곽은 아니고. 아, 외곽 말고 서울 도심지에 있는 물맥이 딱 있더라고. 나는 저기 어 바닷가나 어 통영 가서만 먹었는데 응. 있다고 여기가. 아 그래? 몇 군데 없어요 또 물레기탕은. 그 단골인가봐. 단골 나 처음 가본 건데. 오. 일단은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좋다 좋다. 아 나도 물메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궁금하긴 해요. 먹고 나면은 에너지가 넘쳐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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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지는 거야 우리 이제 30대로 돌아가는 거지. 아유 좋다. 내가 아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진짜 이 여자만큼은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 깔끔해지기로 노력했어. 내가 너 이제 거칠게 살고, 이게 입도, 어, 걸걸하고 그렇단 말이야, 내가. 아, 어? 날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시장 뭐. 통해서, 어. 나 이제 아주 젠틀하고, 아주 신사답게. 난 어. 그런 사람 좋아. 젠틀한 사람. 그렇지. 내가 이제 그렇게 살 걸, 시벌 잘못 들었네, 길을. 오메? 500m 한강대교 국립현충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야, 엄마. 어? 아까랑 많이 다르잖아, 뭐. 씨, 벌 여기가 이게. 어메? 이게 안내를 잘해줘야지, 내비게이션이 이게.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어메? 괜찮아, 괜찮아. 아니. 다시 길을 알려주는 거야. 아, 계속 다른 데로 가시는 것 같아. 아니, 아니. 300m 한강대교 국립현충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가고 있다 임마. 이거 보면서 당장 채워요. 임마. 이게 아유 좋네.
어? 나을 또 와. 아니 근데 신 사장님. 어. 소문이 있더라고요. 뭔 소문이 있어? 신 사장님이 젊은 애들이랑 노는 걸 봤대. 젊은 애들 내가도 젊은 애들이 나를 좋아하지. 어떤 관계야? 누가 있을까? 아니, 모르지. 뭐 여기 옆 동네 언니들이 말하더라고. 신 사장님 젊은 여자랑 그냥 놀아난다고. 놀아나긴 해. 그래 아이고 뭐 자꾸 사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 사주고 그런 거지. 잠시 후 싸졌어요? 백까진 아니고 뭐 요만한 지갑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요만한데 아 내가 20개월 할부를 긁어버려가지고 내가 나한텐 선물을 하나도 안 해주고 지금 물맥이탕 먹으러 가자. 나도 백 같은 거 이만한 거 받고 싶다고요. 아 정말 백 100m 대각선 국립 현충원 방면을 가볍게 만나는 애들이요. 됐어요. 네. 음악 들을래. 이걸로 하나. 어? 아 좋아. 당신 아이고 찔렸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짜. 아유 잘 불러. 아이 뭐야. 아 우리 얘기 같아. 나는 군대가니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이 왜요? 노래가 부들프고 감정이 담겨있잖아.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저씨. 아저씨라니 아저씨. 오빠야 봐 오빠. 부러워요. 오빠라 해야지 뭐. 오빠. 사장님은 나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옥순이보다 소중한 거는 없지. 내가 나한테 제일 소중해요 옥순이가. 아유 진짜요? 아유 고마워요. 그 족발 치워. 네? 족발 치우라고. 아이 다리 아파 좀 올릴게. 치워. 이게 군고지만 세 차라고. 이게 족발 치워. 이게 발을 어디다 올리나? 아니 그렇다 이렇게 소리를 지면 어떡해요. 아니 나 내린 거야 진짜. 가만있어. 야 이 개. 야 이 X. 야 그거를 먹어요. 너 물맥이 다 죽겠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진짜 이 여자만큼은 내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 족발 치워. 이게 발을 어디다 올리나? 아니 나 내린 거야 진짜. 그렇게 화내시면 내가 뭐가 돼요? 나 진짜 다친다고. 얘 발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급정거 할 때 다쳐요. 왜 성질을 내요? 내가 뭐 알았나? 다리가 좀 아프니까 좀 올린 건데. 미안해요. 아니 신 사장님 아까부터 여기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요 여기가. 네?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아까 전에 온 거 같은데? 내비 잘 보고 가봐요. 내비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길을. 아니 그러면서 계속 몇 바퀴째 돌았잖아요. 사장님 어? 여기서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 다음에서 왼쪽이야 다음. 아니 이 다음이니까 지금 빠지라고요 지금. 아니라니까. 어머 어이구. 아 이러다 부산 가는 거 아니야? 부산 가면 또 부산 가는 거지 또. 아, 난 좋지만. 내일 미용실 다녀. 속옷도 안 맞춰 입고 왔는데. 자동차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군이가 또 이쁜 게 한두 가지 이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다 설레고.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잠이네. 교통편은. 잡아줘 잠이나 자고 이거 옆에서. 아유, 우리 신 사장님은
나는 자전거만 잘 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운전은 안전주의 잘하네. 그래, 운전은 양보하면서 배려하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난다고. 사고는 언제 나는 줄 알아? 언제야? 병신이 두 명 있을 때 나는 거야. 병신 한 명 있으면 사고가 안 난다고. 근데 병신과 병신이 만나면 사고가 나요. 양보를 해주면 저쪽이 아무리 조금 무리한다 싶어도 내가 야 이 개야. 야 이 씨. 그거를 양보를 안 해주고 이 개가 진짜. 저 새끼 누구요? 잡아봐. 저 새끼가 운전을 신성님 기다려봐. 잡아 이 개가. 피해 가만있어 조용히. 왜 문신 있어. 어머 빨리 달려요. 빨리 가만있어. 먹자 뭐. 응 먹어요. 여 물맹이 닭 두 개 주세요. 물맹이 닭. 아 죄송한데 물맹이는 겨울에만 해드리는 거예요. 네. 네 죄송해요. 겨울에만요? 네. 아니 원래 물맹이가 겨울에만 드는. 네 맞습니다. 어? 멀리 사는데 물맹이? 네. 아예 없어요? 네. 아 원래 진짜 다른 가게 다 네, 겨울에만 똑같아. 네. 아, 다른 가게 가들?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진짜 먹고 가자 그냥. 아니 사장님 오늘 컨텐츠 여기서 끝냅시다. 뭐가 너야 지금? 잠깐만요. 두 다리 뒤에 먹으러 가죠. 겨울. 겨울에 두 다리가. 두 다리 뒤에 가셨네. 오픈이와 물맥이 아니 오픈이와 물맥이 당대기는 겨울에 갑니다. 응 여기까지. 그 겨울에 갑니다. 아니요. 잘 알아봤어요 지금. 물맥이 겨울. 갑자기 브이로그. 아니 시작은 브이로그 같아요. 우리 브이로그로. 네, 여기는 생대부탕을 좀 먹어봤어요. 물맥이를 먹으러 생대부탕을 먹어봤어요. 누가 좀 하다가 진짜 겨울에 어디 가시려고 부른 거예요? 어? 어디 가시려고? 아이 사람들이 하도 이것만 입고 다닌다고 겨울옷 좀 사라고 해갖고는 겨울옷 좀 사러 가게. 쇼핑하러 가자 쇼핑. 모자는 뭐예요 이거? 어? 모자 왜? 이거 뭐예요? 아 쇼핑 찍지 마. 이거 폴로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 중국화라고 써있잖아. 아유 창피해 죽겠어 그냥. 가자고. 얼른 가자고. 문 닫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빨리 와. 이모, 옷 사러 간다더니 왜 일로 오셨어요? 여기? 야 여기 많아. 여기 옷 봐봐. 어? 옷 엄청 많아. 여기가 만물상이야 만물상. 아 이쁘다. 5,000원. 여기 엄청 싸. 빨리 와. 패딩도 사야 되는데. 나요 나. 이런 거 컨셉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고. 이거 이쁘네요. 일단 그 원피스 같은 것도 있나 언니? 원피스? 예. 그 유로 된 원피스 같은 거?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원피스는 유 같은 게 없는데. 어머나 이거 이쁘다. 이거는 얼마예요? 얘는 9만 원. 사이즈 언니 거지. 9만 원. 알겠습니다. 예. 비싸네. 뭐 생각이 안 나는 게 빠지면 이런 생각. 이쁜 게 많네. 어디 보자. 엄마 이것도 이쁘다. 하얀 거
게 좋을까? 이모 이거 예쁜데? 이쁘지? 싱가포르 이거 얼마예요? 5만 5천 원이야? 6만 5천 원? 이쁘네. 모자까지 달렸네. 여기 또 파오라고 써 있는 거야. 파오라고 써 있는 게. 가방도 있잖아. 그 영은 몰라. 지하상가로 가자고. 여기는 너무 비싼 것 같아. 응. 몰라. 여기 장사 아직도 하나 보다. 응. 여기 어딘데? 여기 내가 자주 다니는 콜라테. 이런 거 없어! 이거 왜 그래? 이런 거 들면 남자들이 막 와. 아, 왜 그래? 이거 잘 어울린다. 이게 80, 이게 80. 있어요? 아니, 색깔이 일부러. 아, 이걸로 이렇게까지야? 어, 이쁘다. 근데 여기 팔이 시작됐다. 신발 내리고, 이렇게 다리부터 넣어서 입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머나 이거 너무 이쁘다. 그치? 너무 이뻐요. 네? 너무 이뻐요. 이뻐요? 네. 언니 나 이거 입어봐도 되나? 네, 입어보세요. 너무 이뻐.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비싼 거 돼요? 35,000원만 주세요. 어머나 진짜? 아, 네. 이 거울은 어디 있어? 거울 여기 있습니다. 엄마, 어머나, 어, 이쁘다 이거. 너무 이뻐요. 어, 너무 예쁜데? 네. 오늘 세럼이 있네. 이모, 이거 사. 응. 야, 니가 사비야? 아우,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어, 이렇게. 야, 이게 브릿지도 이쁘다. 맞지? 응. 이모, 이거 고급지다. 어, 진짜. 언니, 여기에 어울리는 바지 있나? 바지는 지금 없어요. 아, 바지 없어요? 바지는 딴 데 가서 사세요. 아, 정말? 네. 어? 이 바지도 추워하곤 안 돼. 아, 여기... 바지 사이즈 몇 입어요? S. 어, S는 있어, 옷을 거기다 입는 거. 어, 뭐, 뭐? 짜잔, 까만 거. 세트. 아우, 까만색? 나는 화려한 게 좋은데. 아, 근데 거기다는 일단은 검정이 잘 어울려요. 그래? 네. 어머나, 이쁘다. 네, 세련되고 이뻐요. 우와, 너무 이쁘다. 맞지? 세련됐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다, 나 이거. 네네. 어때, 괜찮아? 너무 이뻐. 아, 그래? 아주 이뻐요. 그럼 나 이거 우선 이것만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세요. 예, 예, 예. 장사를 잘해. 네. 아유, 이거 얼마예요? 35,000원만 주세요. 아유, 알았어요. 네. 카드 내놔, 카드. 여기 있어요. 아, 언니. 나 이거 너무 이쁜데 좀만 깎아주면 안 돼? 아유, 이거 원래 비싼 건데 지금 싸게 35,000원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 못 깎아요. 아예 1,000원만 깎아줘. 아니, 안 돼요. 너무 비싼 건 내가 일부러 이쁜 아가씨로 싸게 드렸어요. 어, 내 보다 아가씨야. 나 아니야, 오... 나 아가씨인 줄 알았지. 나 그래서 이거 비싼 건 싸게 드린 거예요. 아유, 알았어. 다음에 또 오시라고요. 알겠어요. 네. 어, 너무 이쁘네. 너무 이뻐요. 아유, 다음에 네. 또 올게요. 다음에 언니. 또 오세요. 언니 너무 이쁘다, 근데. 네, 이쁘게 봐줘. 감사해요. 안 깎아주나 이래도? 응, 안 깎아줘. 하도를 하면은 세금도 많이 나가. 나 현금으로 팔으려 싸게 해드리는 거야 진짜로. 아니, 아니 알았어. 네네네. 이쁘다. 자주 좀 오시라고. 아, 알겠어. 감사 감사. 응, 잘 팔아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네. 샀다. 이모. 응?
근데 바지 안 사? 돈 없어. 좀 벌고 사야지 바지는. 아. 야, 쇼핑도 다 했는데 우리 먹을 거나 먹자. 응. 이모가 사줄 거예요? 야, 돈 없어. 아,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아, 나도 유형 밑에. 야, 야, 그 팥죽 같은 거 좋아하냐? 팥죽? 응. 알았어. 여기 시장에 응. 맛있게 하는 팥죽이 있어. 따라와. 내가 여기 집에 와. 내가 아는 언니 집이야. 가자. 이모 어디 가는데? 어? 어디 가느냐고. 아니 팥죽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 언니들이 출근 안 했나 봐. 원래 여기거든? 이모 여기 순대밖에 없는데? 아니야 여기야 언니. 우리 언니들이 팥죽 팔아. 근데 와 언니 장사를 안 하나? 오늘 안 하나 봐. 옮겼나 봐. 없어 언니들이. 일을 오늘 안 나오나 봐. 아니 어디 간 거야? 언니, 야, 잠깐만, 나 언니한테 인사 좀 하고 오자. 내가 아는 언니야. 네, 조금 더 자리에 올게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예, 예. 내가 아는 언니야.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은 땡게임이 없나? 땡게임 하나밖에 없다. 어디요? 땡기님이 없는데? 저기 하나 있다. 다 그건데? 어? 오, 이거 팔려버렸네. 아유, 나 병원에 갔다 금방 갔다 이 팔아버렸구나, 우리 애가. 아, 정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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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낸다, 또. 그럼 내일 올게요. 응, 내일 응. 올게. 응, 수고하죠. 그래. 이모. 응?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야. 알아. 야, 오가면서 다 아는 거요. 그냥 들렸다 하면은 언니 동생 하는 거고. 아유, 너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못하냐? 여기 다 그냥 언니 동생이야. 나한테는 언니고. 아유, 내가 지금 서운한 게 뭔지 알아? 내 그 슈퍼에 나 친한 언니 있단 말이야. 무지개상의 슈퍼 언니. 그 언니는 이제 신길로 이사를 가셨어. 아유, 거기서 맨날 맥주 먹고 이랬는데 우리 언니 보고 싶네. 고마워요. 아, 집이나 가자. 야, 너 집에 언제 갈 거야? 지금 갈 거야?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면 야, 들어와서 이모랑 소꿉밥 한잔 한번 가. 좋아. 좋아? 야, 안주는 그냥 오징어에다가 한잔 하는 거야. 알았어? 가자. 근데 이모, 응? 안주는 맨날 오징어야? 야, 오징어가 맛있어. 딸로 또 귀찮아. 여기도 못해. 야, 막걸리 한잔 하자. 비도 오는데 파진에다가 그냥, 어? 좋지? 아휴, 정말 남자랑 술 먹었는데 더럽고 있다. 아휴, 귀찮아 죽겠다. 아, 이제 그만 찍어. 나 퇴근. 나는 퇴근. 여보세요? 언니, 문규? 문규 우리 집에 있어. 아유, 애가 알아서 하겠지. 나 또 그냥 뭔 사고를 친다 그래. 아유, 얘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나이도 애가 18이나 먹었는데 이제 정신 차렸겠지. 걱정하지 마. 지금 여기서 핸드폰 하고 있어. 내가 잘 보살필게. 응,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어, 언니. 응? 야, 너는 맨날 이렇게 놀고 먹고 자고 핸드폰 하고 뭐하니? 아, 몰라. 나 좀 납작 그냥 내 팔자가 개팔자가 상팔자인데 지금 내 팔자는 이게 뭐냐고. 아, 정말 이 화상. 야, 그러면 여기 청소나 좀 해. 아니 갑자기 왜 청소야. 이거 잘못 다 됐잖아. 야, 정말 정말.
이모 나갈 거야. 그러면 너 여기 놀다가 가. 이모 일 있어갖고 나가야 돼. 가, 갔다 와. 에이씨, 알았어. 그러면은 밥이랑 먹고 해.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좀 이따 나가야 돼. 애들 나 약속 있는데 지금 이모 때문에 안 나간 거였다고. 알았어 해. 아이. 갔다 와, 갔다 와. 애들 이거 너무 못하는 새끼지. 화려하네. 아이씨. 어우, 출출했지. 괴롭냐? 나 괴롭다, 이제. 여보세요. 어, 이모. 아, 아까 개고 나가지 그걸. 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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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아, 아, 빨리 개고 나가야지 이거를. 어, 나 카페야, 카페. 어, 보내고, 애들 보내고, 그럼 바로 걸러 갈게. 아우씨. 얘들아, 오빠 갔다 올게. 아. 민규야, 빵 먹어. 빵 사왔다, 이모가. 민규야. 아이. 얘가 또 어디 간 거야? 어, 봉규야, 너 어디야? 친구 만나러 갔어? 밥은? 그럼 거기서 친구들 맛있는 거 먹고. 어, 너 사고 치면 안 된다. 알았어. 들어올 때 연락하고 이모한테. 어, 재밌게 놀다 와. 어,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너가 좋아하는 빵 이모 사왔어.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는 그거 빵 먹고.
백화점이 백화점이야. 어? 잘 안 해서 돼. 아유, 잘 못 차요. 아이고, 참. 아, 그래도 잘하네. 잘 해서 돼. 아유, 알려주셔가지고. 아이고, 저 광희네. 저 300원씩 주세요. 아이, 정말. 아, 빨리 섞어봐. 아. 몇시먹었네 지금? 어? 지금? 근데 우리 많이 쳤어. 벌써 4시간이나 쳤어, 4시간. 아유, 아유, 아, 어떻게 이제 그만할까? 더 하셔야죠. 아니, 나 그래도 개밥 주고 와야 돼. 아직 많이 남았어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얼마 씻단 거야? 아, 나 근데 본전치기 같아. 언니도 본전이네. 우리 체력도 본전이네. 짜증 못했네. 뭐. 심하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하자. 아유, 여기까지 하자. 저희 그럼 아쉬운데 밥 먹고 7시에 모일까요? 7시. 아니. 7시에 봬요. 아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이, 그래, 그래. 아, 그래서 내가 7시에. 네. 아. 저 왔어요. 아, 들어왔네, 들어왔네. 네네. 아. 언니 왔어 세대? 어? 아, 언니 세대! 왔어 왔어. 얼른 와, 얼른 와. 들어가, 들어가. 자. 자, 어떻게 이번에는 50? 좀 100으로 가셔야죠. 아이고, 아이고 세대 고집 있네. 그래, 그러면은 좀 100으로 가는 거야. 네. 아이고, 아이고, 잘 섞어봐라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머나, 이 세대가 맨날 충만해. 자, 가자고, 가자고. 자, 회를 봅시다. 자, 나 먼저 가요. 아. 네. 보자. 오케이. 자, 아이고. 아이고, 참말로. 가보자. 어이. 아이고. 갖고 됐다. 제 차례죠? 예. 어머요. 아이고, 세상에. 아유, 왜 한 잔 더 가져가. 이건 아니잖아. 아, 그래요? 아유, 이거 읽어. 아유, 그래. 아유, 아, 제가 잘 몰라서. 아유, 그래, 그래. 얼른 해라, 얼른 해라. 내가 하면은 이제. 아이, 내 캠부터. 자, 나라, 나라. 아이고, 정말. 아이고, 똥파리. 들어갑니다. 자. 엄마야, 엄마. 아이고! 이게 무슨 일? 아유, 먹을 게 없어. 아유, 니도 참 똥패 들고 있다, 똥패 들고 있어. 아유, 어떻게 해, 없는데. 아이고, 나도, 나가리다. 아우, 저만 너무 달리나봐요. 어머나. 우와. 아유, 어떡하지? 아, 이것도 가져가야 돼, 이것도. 어머나. 어머나, 새. 아직 안 났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날라 버렸다. 언니 좀 먹어봐. 이게 좀 잘 봐라. 아이고 질렀다. 아이고 씨. 아이고 씨. 가봐. 아이고 와. 어렵네요. 뭘 할 줄 알아야지 이거. 엄마. 아 참. 원고야? 고. 치셔야죠. 광이라도 먹어. 아유, 죽었다. 죽었어. 답이 안 나와. 아이고, 정말. 아이고, 씨. 아이, 났네. 광이랑 났네. 광이랑. 났네. 세대 났어. 아, 어떻게 얘기해. 아. 좋네요, 손끝이. 5점이네? 아우, 아이고, 세대 잘하네. 아, 알려주셔가지고 재밌게 치네요. 아, 세대 이제 섞으면 돼. 네네네.
주세요. 300원. 아유, 죄송스럽게 자꾸. 아, 빨리 해. 네. 아. 아유. 원고. 아이. 투고. 쓰리고. 수업이야? 아, 3점에 청단에 홍단에 어떡해 고돌이까지. 그리고 저 아까 쓰리고 했잖아요. 곱하기 두 배. 그래. 잠깐만요. 어? 언니는 피박. 언니는 피박에 광박. 곱하기 네 배. 아니요. 아유, 못한다면서. 잘하네. 아, 현실이 좀 있나 봐요. 탕이야, 꽂아야. 아, 이게 어린 거야. 주세요. 나 좀 꽂아봐. 아, 예. 뭐.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예, 뭐, 일단 있는 만큼만. 예, 예, 예. 뭐, 다, 일단 가져가. 네네. 아, 예. 아, 많이 땄네. 어떡해. 그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아, 저 갈게요. 어? 이제 그만 칠래요. 아, 허리야. 신랑 밥 해줘야 돼가지고. 아니 세대! 세대! 아니 같이 세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러고 간다고? 언니 쟤 탓지 아니야? 야 우리가 지금 꺾였네 꺾였어! 아씨발 어떡해! 며칠 산다고 했지? 나 이거 다시 한 판 붙고 싶은데 쟤랑. 어 정말. 그래 쩌면 50만원이니까 정말로. 정말 내가 있어 얘가 그랬지! 얘가 100으로 가잖아! 어쩐지! 100으로 갈 때부터 알아봤어 씨발아까. 아우 쟤네 씨발 기분만 잡치고 이거 증기해라 이거다. 아이씨 600원 나왔어 600원! 으이씨. 난 지금 100원도 없다 100원도 없어. 아이 정말 씨. 아이고 세대. 네? 나랑 한 판만 해. 아휴 안 돼요. 아니 한 판만 쳐줘. 아 안 돼 안 돼요. 저 지금 신랑 어? 밥 차려주러 가야 돼. 아니 한 번만 세대. 아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세대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안 돼. 아이 정말. 어 자기야. 어 오늘 저녁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알았지? 아, 알았어. 어! 아, 저. 아, 왜 거기 계세요? 안 된다니까요? 나오세요. 저 나가게. 아, 정말 왜 이러실까? 그럼 어떻게? 이번에도 점 100으로 가는 거야? 점 100으로 가셔야죠. 아, 그래. 오늘 진짜 마지막이에요. 안 받으려요. 아, 알았어. 오케이. 700원 주세요. 아, 잘하네. 오케이. 청단 났네. 청단에다가 여기 패 났네. 그래, 700원. 700원이요? 아유, 800원? 네. 오케이. 흑사리가 하나도 안 떴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드시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있을까? 나한테는 없는데. 아 그래? 삐야 내가 알고 있었네. 아이 뭐야! 아이 떴잖아! 죄송해요. 어머! 아니
아니, 저 낫네요. 15점에 청단에 홍단에 고도리까지. 언니는 피박에 광박에 멍박. 아야, 어떡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 제가 오늘 안 봐드린다고 아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유, 그럼 이게 얼마. 아니, 아우. 주세요. 아우, 아파라. 아, 나, 아우, 이거 뭐 재미장어 치는 건데 그래. 주세요. 세대. 아니, 왜 그래. 우리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볼 사이니까 주셔야지. 아유, 나. 괜찮아요. 시간 많아요. 천천히. 그지? 아유,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요. 현금 인출해 오셔도 되고, 핸드폰 주시고 가세요. 어? 아, 화장실 가, 화장실. 주시고 가세요. 아니.